자, 또 이어서 살펴 들어갑니다. 살펴 들어가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용도를 29가지로 공부했죠. 그 용도, 애당초 건축물 건축할 때 용도 정해서 건축가 신청 허가 받고 건축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그 용도가 마음에 안 들어. 바꿔야 되겠어. 이걸 뭐라고 하냐? 용도 변경이. 뭐라고 한다고? 용도 변경.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수 있어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 나갈 수 있어. 그 내용을 368쪽에서 좀 체크하고 가겠어요. 준비됐나요? 367페이지 찾았죠? 368페이지. 준비됐나요? 자, 368페이지 보면 시설군의 분류 그말 보이죠? 보이죠? 그 위에다 이렇게 써놔요. 건축물의 용도 변경 이렇게 써놔요. 368페이지 제일 위에다가 건축물의 용도 변경. 이 페이지가 지금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고? 그래, 건축물의 용도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그 표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할 때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표예요. 뭐할때 쓰려고 만들어 놨다고? 그래, 건축물 용도 변경할 때 적용해서 처리하려고 만들어져 있는 표란 말이에요. 그거. 그 표가. 아까 여기 봐봐요. 이 건축물의 용도라는 것은 아까 몇 가지가 있었나요? 29가지. 이 29가지 중그 시설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성의 정도가 같은 것들을 추려봤더니만 다시 9개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몇 개가요? 9개. 그래서 9개를 무리를 쳤어. 그걸 무리군 해서 시설군, 그래. 뭐라고 한다고? 시설군. 그래. 그래. 이 9개의 시설군, 9개 시설군이 있어요. 그래, 그 29개 아까 용도가 있었고요. 용도. 이 29가지 용도 중 위험성이 내재되고 있는 위험성 정도가 같은 것들을 추려봤더니 9개가 분류가 됐던 거예요. 위에 있는 것들은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들. 밑으로 가면 위에 있으니까 높단 말이에요. 위험성 정도가. 위험성 정도가 높다. 같으면 위험성 정도가 같다. 이렇게. 같으면 위험성 정도가 같은 것들이. 이걸 시설군이라 하거든. 그래, 9개가 있어요. 9개. 몇개 있다고요? 9개. 이걸 순서대로 여러분은 이 표를 머리에다 넣도록 하는 게 좋아요. 수험생이라면. 수험생. 이거 넣는 거뭐 맘만 먹으면 얼마 안 걸려요. 맘만 먹으면. 봐봐. 이거 이제 여러 번 써보고 읽어보고 해서 자산, 이 순서를 해야 되거든. 자산, 전문, 좀 여러분이 자산 어마어마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가지고 봐요. 자산 한 수천억, 수조. 여러분이 관리하겠어? 전문가도 맡겨야 되지. 그거 관리하면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돈만 쓰고 다니면 되죠. 돈 많으면. 그래서 자산 전문. 이렇게. 자산 전문. 그다음에 영교다리 걷는다 할때 영교. 누가 걷느냐? 건축가.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건축 이렇게. 자산 전문 영교 건축. 이렇게 순서를 먼저 알아야 돼요. 쉽잖아요. 자산 전문 연교, 건축. 나머지는 이제 생각이 나도록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 자동차 관련 시설, 뭐, 산업등 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 및, 뭐라고 나왔어요? 문화 및 집회시설군, 영업등 시설군, 교육, 그 다음 뭐예요? 복지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 업무 시설군, 그 밖의 시설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자주 읽어보시고 써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자산 전문 연교 건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자동차 관련 시설에는 뭐가 있느냐? 이거 하나밖에 없어. 자동차 관련 시설. 아까 29가지 중 하나만 줄여놓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산업 등 시설은 몇 가지를 줄여놨냐? 같은 위험성 정도 같은 걸 찾아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다. 산업 등 시설은 바로 위험물 저장물 처리시설도 있고 산업 등 시설은 산업 등 시설 위험물 저장물 처리시설 있고 그다음 뭐가 있을까? 산 위험물 저장물 처리시설 있어 없어요? 있죠. 그다음 뭐가 있어요? 자동차 관련 자원 수납 및 그런 게 있나요? 자. 그래. 산, 위창, 창고시설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공장 있어 없어요? 있죠.
산위창 공이 위험물체 산 자 산운창 운수시설 있고 산운창 공이 잠요장 이런 게 나오죠. 두 문자 머리자만 동그라미 쳐봐요.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쳐봐요. 머리자만 이렇게. 그래서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유효물 처리장비 처리시설, 자동차 관리시설, 묘지 관리시설, 그다음에 장례시설 이런 거 보인가요? 자, 그래 이렇게 해서 쭉 한 문구으로 산업 등 시설은 있구나 이렇게 좀 봐두시고 전기 통신 서구는 전방발 머리자 따서 해. 방발 방송 통신을 발전설 있죠. 그다음에 문화및 집회서구에는 문화및 집회설, 종교시설, 위락설, 그다음에 관광 휴게설 이렇게. 그다음에 영업 등 시설군에는 판매시설, 운동시설, 영 파는 숙 숙박설, 다중 생활시설 제이중 근생중. 그다음에 교육 복시설인가요? 여기는 교육 그렇죠. 교교 의료 시설. 그다음에 노유자설. 수련시설. 그래. 그래 교교 은호수 이렇게 야. 야영장 시설 이렇게. 머리자 따서 좀 해 보고. 그다음에 클린 생활시설은 제1종 2종 있잖아요. 이걸 그냥 여기 이렇게 큰 1리 이렇게 근근리 1종 2종 있는데 2종 근생종 다중생활서 올라가서 빼버리고 그다음에 주거무시설구는 단독택 공동택 때 주 하나 뜬금없이고 주주 업무 교군 이렇게 좀 그다음에 그 밖의 시설구는 동물식물 관련시설 있죠. 그동 이렇게 좀 하세요. 뭐라고요? 그동 그래 이걸 머리따 좀 넣도록 해보고 여기 위에 있으면 상위 시설군하고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 시설군이라고 그래. 밑에 있는 것이 하위 시설인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이게 이 건축물을 건축해서 사용하다가 그 용도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바꿀 수 있어. 그걸 용도병이라고 하는데 하위 시설군을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병한다 그러면 위험성이 적은 것을 위험성이 높은 쪽으로 용도병할 때는 규제를 강화합니다. 야 허가 받고 해라 이렇게. 뭐 바꿔 안 한다고? 허가. 근데 상위 시설군을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한다. 그때는 신고만 해라. 이렇게 왔어요. 알겠죠? 그리고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한다. 이렇게. 같은 시설군.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할 때는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이겁니다. 신고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건축물 대장했다. 변경 기재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면 돼. 건축물 대장에 기존 거 지워버리고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해 주세요. 변경 기재해 주세요. 라고 신청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알면 함께 마칠 거예요. 이게 나오거든 이게. 어떨 때 허가 받고 어떨 때 신고하고 어떨 때 허가 신고 없이 건축물 대장 기상을 변경시하면 되냐 이거. 올라가면 허가 받고 내려간다. 올라간다 그러면 허가 받아라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올라갈 때 뭐 받아라? 허가. 내려갈 때는 신고하고 내려가라. 같은 시설군에 할 때는 위험성 정도 같은 거 신고 허가 필요 없다. 다만 바로 그 건축물주가 건축주가 건축물 대장상 기지상을 변경해 주세요라고 신청만 하면 된다. 알겠죠? 이때 건축물 대장을 누가 기재해서 보관하고 있냐 법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해서 사용할 때 사용승인서를 내주는데 이 사용승인서는 누가 내주냐 바로 관할 이 건축물이 세종시 있다고 하면 특별자치시장 제주도에 있다고 하면 특별자치도의사 그 다음에 이게 8도인 경기, 강원, 충청, 남북, 경상도, 전라남북도 있다. 그러면 그 도가 도의사가 아니고 도 밑에 시는 시장, 군이면 군수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특별시장 6대광역시는 자치구청장. 이네들이
바로 사용성 내주고 건축물 대장을 기재 보관해. 이 건물증 누구다 소유자, 이용 상태는 어떤 용도 쓰고 있다. 이거 싹 기재해서 보관합니다. 건폐는 얼마 적용됐다, 대지는 얼마다, 용은 얼마 적용됐다. 이걸 싹 기재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뭐다고요? 건축물 대장이, 건축물 대장. 이 건축물 대장은 이자들이요. 이자들이 기재해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이자들한테 신청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신청한다고요? 이네들. 이것도 알아야 돼. 서울에서는 특별시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각각 구청장 있단 말에. 육대왕시도 광시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팔도도 도의사한테 가는 거 아니다. 누구한테 가는가 이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 용도 변경할 때 허가를 신청할 것 이네들한테 하고 신고서도 이네들한테 간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용도 변경은 다 이네들이 처리한다. 이것도 아셔야 돼. 알겠죠? 특별자치시장. 이 세종특별자치는 말입니다. 기초자산체가 아직 없어요. 시군구 없단 말, 그 밑에. 뭐가 없다고? 시군구. 이걸 자치, 그 자산체, 기초자산체라고 하는데 아직 없어. 안 둬. 왜? 들 수가 없어. 인구수가 30만 정도 되니까 이 기초자치를 쪼개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50만 되면 25만 쪼개서 구를 둘 수 있어. 자치구를 둘 수 있는데 아직 50만이 안 됐기 때문에 자치군이 이런 거 두고 있다, 두고 있지 않다, 안 두고 있다. 기초자산체가 없다. 저기 제주 특별자치도도 기초자산체가 없어. 그래서 제주시 서귀포시지만 이건 행정시에 불과해. 그래서 거기에서는 바로 기초자산체인 시군과 없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광역 자산청이 다 처리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아무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용도 변경권은 다 처리해준다. 용도 변경하면 전해들한테 가야 되지. 서울에서 용도할 때 특별시한테 가면 땡, 광역시에서 광역시한테 가면 땡, 팔도에서 도시한테 가면 땡. 이렇게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됐죠? 자, 거기 체크합시다. 368페이지. 368페이지 그 표 있잖아요. 그 표에다 이렇게 써놨나요? 올라가면 허가 받아라 하고 내려가면 신고한다고. 같은 시설을 할 때는 허가 신고 필요 없고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 변경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딱 공부하고 이렇게 써놔요.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한글로 된 거 용도 변경에서 동그라미 2번 잘했나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때는 누구한테 가서 허가를 받든 신고를 해라. 다섯 명 줄 거예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 구청장이다. 보겠죠? 동그라미 3번에 기억 봐봐요. 기억 보기 전에 박스 안에 기억 봐봐. 아까 건축물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 변한다.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허가 받아라 그랬죠? 하위군으로 내려간다. 그때는 내려갈 때는 신고한다 그랬죠? 동그라미 3번에 기억.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할 때는 이 특시장구청장한테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을 신청이라고 그랬죠? 이때는 허가 신고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됐나요? 이번 코스에서는 그 정도 하고 넘어가죠. 이 정도 하면 일단 훌륭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앞으로. 지금 우리는 재전 목적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관련된 거 체크해 보려고. 350페이지. 그래, 건축법은 이와 같이 건축물의 대지구준, 구조기준, 설비기준과 용도를 정해서 건축물의 내가를 향상시키자. 생명은 안전이다. 그래서 안전도 향상시키고, 그리고 건축물 건축해서 생활할 때 자기가 원하는 그 기능이 발휘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돼. 그래서 기능도 향상시키고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 있는 만큼 환경과 미관도 향상시키고자. 그 말도 받으세요. 그러하기 위해서 규제하겠다. 규제에서 바로 공공리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 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법이 건축법이다. 이 건축법의 적용 대상 물건이 건축물 대지 공작물 이런 게 나오는데 건축물 뜻이 나오죠. 건축물 뭐냐 그러면 뜻을 읽어보셔야 돼.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해 있는 정착은 고정되어 있고 이동할 수 없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고 이동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정착해 있는 공작물. 공작물은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 말에 인간의 힘이 가해져서 만들어지면 다 공작물이라고 그래. 기둥만 만들었다, 벽만 만들었다 다 공작물이에요. 근데 공작물 중에서 건축물 되려면 지붕이 필수된다. 이게 중에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뭐라 한다? 건축물이라 한다. 뭐가 필수 있어야 된다? 지붕 꼭 아셔야 돼. 그래, 과자가 중에 과
가짜가 중에 지붕가, 가짜 놓쳐서는 안 돼. 지붕가 그 말 중에 지붕가 기둥, 지붕가 벽, 지붕가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된다. 해설을 잘해야 돼. 이에 붙어있는 시설물도 건축물로 포함돼. 예컨대 건축물에 굴뚝이 붙어있다, 담장이 붙어있다 그러면 다 건축물로 포함돼. 떨어져 있으면 공장물 돼버리네. 아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하의 땅속에 또 고가 땅 위에 기둥기둥 박아서 그 위에다 넣는 거 고가의 공작물 중 창고차고 공용의 사무소 점포 이런 것다면 이것도 건축물이 된다. 그래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의 적용과 규제를 받는데 그러나 동그란 2번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축법 써버려. 이 법은 건축법이라고 건축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그래 건축법은 1조부터 끝조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끝조까지 하나도 적용하지 않는다 입고 가셔야 돼. 건축법에 뭐 건폐율 규정이 있다 높이 제한 규정이 있다 등등 엄청 많아. 이런 거 1조부터 끝조까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아까 우리가 보았던 건축물 용도분류 파트 있었죠. 이 29가지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받으니까 건축법의 규제를 받아요. 건축법도 해야 돼. 근데 이 5가지는 건축물은 건축물이지만 건축법 1조부터 끝까지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꼭 아셔야 돼. 그래 그것은 머리 따 복사해야 돼. 안 보고도 그게 떠올라야 되죠.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정문화재 다음에 그래 가짜가 한자로 뭐냐면은 한자로 가는데 우리말로는 이게 임시가예요. 그래서 이번에 법을 개정했어. 아예 한자 날려버리고 임시라고. 다시 임시 지정 문화재. 그래 임시 지정 문화재 아직 정식으로 지정이 안 됐지만 임시 지정 문화재도 건축을 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냥 문화재 법을 적용해서 처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철도법 따라 처리할 것들이 밑에 있어. 바로 철도선로 부재 안에 있는 운전 보안에서 플랫폼 철도선로 이 아래를 가로지는 보행시설 철도 궤도 사업용 급수 급유 급단시설 이런 것들은 건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컨트롤을 이용한 간시창고 중 공장 대지했다 체크 안에 옮기기 쉽다 끝들였다 체크 옮기기 쉽고 이동하기 쉬운 것 같은 말이에요. 이동하기 쉽다 옮기기 쉽다 이런 것들 같은 말이에요. 이동 이용하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 이런 이동이 쉬운 컨트롤을 이용한 간시창고 중 대지 공장 대지 안에 있는 것은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마지막에 하수도법에 따라 하천법에 따라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이 증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물을 담고 빼는 시설을 수문 조작실 하거든. 수문 조작실을 설치할 때도 건축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까지.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2번 바로 이 공작물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중 건축물이 아닌 즉 지붕이 아닌 것들이 공작물이에요. 밑에 옹벽 담장 이런 것들 보이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공작물이라고 그래. 옹벽 담장. 이때 이런 옹벽 담장 광고탑 광고판 태양에너지란 발전설비 굴뚝 장식장 기념탑 철탑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고가 수조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철거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예배기 없는 것 지하대표 이런 것들이 공작물인데 이런 것들을 만든다 이걸 축조라고 그래. 축조할 때는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신고하지 않고 할 수 있어. 이 규모에 해당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두 번 나왔는데 옹벽과 담장 몇 미터를 넘을 때만 신고하느냐? 2미터. 2미터까지만 설치할 때는 신고할 필요 없어요. 광고판 광고판은 4미터 넘을 때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그 발전설비는 5미터 넘을 때 그 다음에 굴뚝, 장식탑, 기념탑, 철탑 이런 것들은 6m 고가 수준 물탱크는 바로 8m 넘을 때 나무 통과 이 정도 보시고 바닥 면적 30m를 넘는 지하대표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가로 3번 이 건축법에 대지란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주택법 아니 뭐냐 도심의 주관경정비법 공부했죠. 도심의 주관경정비법을 공부할 때 그 법에 나오는 대지는 여기서 말하는 대지하고 달라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정비법상 대지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이게 뜻이었어요. 무슨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거다고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대지 그랬어. 지목이 대인 토지가 아니에요. 그래? 그런데 건축법상 대지는 또 다릅니다. 이 법에 나오는 대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 법의 대상 물건인 건축물 있잖아요.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한다. 그럴 때는 이 밑바닥, 건축물의 밑바닥을 건축면적이라 하여 뭐라 한다고요? 건축면적. 이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는 이 땅, 대지라 해요. 이 대지 면적이, 하나의 대지 면적이 특정이 되어야, 하나의 대지 면적이 특정되어야 이 면적 대비 건축 면적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때 이 땅 주인이 건축 면적 크기를 마음대로 결정해 규제해요. 법에서 규제하고 있어, 규제. 그 규제하자는 것이 건폐율, 건폐율. 뭐라고요? 건폐율이. 건폐율. 이때 건축 면적을 가지고 덮을 수 있는 비율을 규제하자는 것이 건폐라고 그랬죠? 덮을 폐니까. 이때 이 대지의 건폐율의 최단도가 20% 이하다. 이 땅이 뭐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농림 자연 보존지수는 건폐율이 20밖에 인정 안 되죠, 최대? 그러면 건축 면적은 이 대지 면적이 1000이라고 했을 때 대지 면적이 1000으로 확정됐다. 하나의 대지 면적이 1000으로 확정됐다. 그러면 건축 면적은 최대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건폐율이 20% 이하면 200밖에 안 되죠? 이걸 쳐가면 건폐율 위반한 거죠? 만약 대지 면적이 1000으로 확정되지 않고 2000으로 확정되면 또 달라지죠? 건폐율이 20% 이하만 적용된다 하더라도 건축 면적은 얼마로 달라져요? 400으로 이렇게. 최대 한도가. 그때, 야, 이 하나의 대지가 뭐냐? 뜻을 규정하고 있어. 야, 하나의 대지라 하는 것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련 범위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눠진 토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필지의 뜻은 그 법에 규정되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은 이렇게 개수를 셀 때 뭐라고 그래? 한 명, 두 명, 세 명 그래? 한 필지, 두 필지 그래? 한 마리, 두 마리 그래? 오, 대단하시네. 맞았어. 그 필지, 한 필지의 경계는 일반적으로는 지족도에서 알아볼 수 있고 산은 임야는 임야도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도면을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딱딱 구획이 됐으면 이것도 한 필지, 이것도 한 필지, 이렇게 한 필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 이 대지는 일반적으로 한 필지를 가지고 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 한 필지 갖고 이때 한 필지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필지 갖고 하나의 대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의 대지가 된다. 한 필지 갖고 하나의 대지가 된다. 이게 그 말입니다. 한 개의 대지라 할 때 대지 앞에 일이 숨어 있어. 한글. 앞에. 대지 할 때 대지 앞에 뭐가 숨어 있다고? 일. 아랍의 숫자. 한 개의 대지란 이렇게 봐봐. 한 개의 대지라고 하는 것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가능한 범위에 따라 각 필지로 이렇게 나눠졌죠, 이렇게. 이때 한 필지를 하나에 들어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외해가 있어. 뭐가 있다고? 외해. 외해적으로, 여기 봐봐요. 이걸 싹 하면서 이걸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다라고 해줄 수도 있어요. 알겠나요? 또, 건축법상 한 필지의 일부만, 이게 농지다. 농지다 그러면 농지 어마어마 큰 거 한 필지 샀어. 전용하려면 농지 전용에 따른 전용비도 내야 되거든. 농지 전용 허가 받았다 그러면 허가 받기 위해서는 바로 농지 보존 부담을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에 30을 내야 돼요. 그 대신 땅값 올라가니까. 그래서 다 전용할 필요가 없게 다시면 한 필지지만 일부를 한 600 정도 측량해가지고 아니면 800 정도 측량해서 이것만 농지 허가 내주세요 해서 허가 받았어. 허가 받았다면 이것만 하나의 대로 인정받아서 건폐율 영역을 적용하여 집중했다면 허가를 받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라고 하는 것은 원칙은 한 필지가 곧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외주로 두 필지 이상, 세 필지 이상을 합해서 하나의 대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고 한 필지 일부 아니면 두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로 해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봐주세요. 있다 있다. 다만 대통령이 요청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로 할 수도 있고 하나 이상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건축법의 적용 대상 행위로서 건축 행위가 나오고요. 대수선 행위가 나오고요. 조금 전에 공부했던 바로 용도 변경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때 건축하고 대선을 좀 봐봅시다. 이 건축을 할 때 봐보세요. 우리가 건축을 할 때는 미리 허가 받은 건 허가 받아야 되고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리고 경매하면서 신고하면 돼. 근데 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주인공이 국가다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면 얘네들은 공용건축물로서 건축하거든. 얘네들이 건축하는 것을 공용건축물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공용 건축물. 공용 건축물을 국가 지자체가 건축할 때는 바로 관할 허가권자하고 건축 협의를 하게 됩니다. 뭐 한다고요? 건축 협의. 그래서 봐보세요. 우리 일반 사람들 국민들이 건축할 때는 건축을 하려면 미리 허가 받아야 되고 신고 대상은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국가 지자체는 공용 건축물 건축할 때 허가 신고 대신 뭐 한다고? 협의한다 이렇게 하세요.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때 건축이 무엇이냐? 건축은 다섯 가지 행위가 있다. 몇 가지 했다고요? 다섯 가지. 거기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보고 계시죠? 이 다섯 가지 행위를 말한다. 건축 행위라고 그래. 건자가 한자로 보면 세울 건. 축은 축조. 축조에서 세운 것이 건축인데 새로 세운다. 새로 신해서 신축. 늘려 세운다. 증축. 그 다음에 철거하고 다시 세운다. 그러면 개축. 멸시한 것 다시 세운다. 복원시킨다. 그러면 재축. 옮기니 구를 쪄. 옮겨 굴려서 세운다. 이전. 이렇게 되는데요. 이 뜻들을 하나하나 음미해서 잘 정리해 두세요. 자, 건축행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앞에까지는 다 축으로 끝났지만 이것은 축하면 틀린다. 이축하면 틀려요. 이축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함정이니까 취.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축은 뭐냐? 신축은 세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 이런 것들을 신축이라 한다. 네 가지 경우수도 있네. 네 가지.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 여기 봐봐.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세자로 뭐라고 할까? 나대지. 오케이. 나대지 뜻이 뭐냐? 그러면 건축물이 없는 대지. 알겠죠? 같은 말이니까. 나자가 벌거벗을 나에. 나체, 나대지.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기억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 자, 나대지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다. 이 대지에다가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거. 이거 뭐냐? 신축이다. 새로 축조하면 신축.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여기 화장실 건물 있어. 화장실 원래 여기 주택도 있어. 단독택도 있는데 단독 철거해버렸어. 그래서 옆에 여기 출입문 옆에 딱 화장실 건물 하나 해놨는데 이런 것들을 부속건축물이라고. 부속건축물 뭐라고 한다고요? 부속건축물이. 이 부속건축물 뜻이 그래.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떨어져 있는 그런 부속용도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로 이용 또는 관리 필요한 건축물이 부속건축물 뜻인데 주된 건축물 주택이 있었다 없어졌어.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부속 건축만 존재하고 있어요. 부속 건축만 존재하고 있으면 물리적으로는 이게 존재하고 있다 해도 법적으로는 의미 없는 존재가 돼버려. 그래서 부속 건축만 대지에 주된 건축물 이렇게 축조했다 그러면 이거 신축이라고 그래. 신축 뭐라 한다고요? 신축. 알았어요. 신축. 근데 순서가 이러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봐봐요. 이렇게 먼저 주된 건축물 주택을 딱 건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가 대문이에요. 대문 옆에 화장실물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다 화장실을 나중에 지을 수 있잖아. 이렇게 이면 건축면적의 증가를 초래했으니까 이건 증축이 돼. 증축. 순서를 잘 아세요. 부속 건축만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나중에 축조한 뭐라고? 신축. 주된 건축 먼저 있었단 근데 나중에 부속 축조했다 그럼 뭐라고? 증축. 이렇게 차이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렇게 건축물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싹 철거해버렸어요. 철거는 의도적 계획적으로 사람이 부시는 행위를 말해요. 철거를 하고 나서 전부 철거했어. 전부를 철거하고 그러면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되죠. 그런 상태에서 종점보다 더 크게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건 신축이라고 그래. 신축. 뭐라 한다고요? 신축. 근데 종전 것을 전부 철거했어요. 이거요. 철거하고 나서 그 종전의 규모 범위에서 아니면 더 적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건 개축이라고 했죠. 뭐라 한다고? 개축이. 종전의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그 대지에다가 바로 종전의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한 뭐라고? 개축.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더 크게 된 뭐라고? 신축. 이렇게 알았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신축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한동 이렇게 세 동이 있었다. 가정하자.
1동, 2동, 3동. 그리고 단층으로 되어 있었어. 그리고 각 동의 각 층, 1층의 바닥면적 크기가 다 100제곱미터 있다고 가정해. 바닥면적 크기가. 그러면 이 연면적의 뜻이 그래요. 연면적 뜻은 이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했어. 뜻.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돼.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로 각 층 바닥면적 합계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거 1동이다, 2동이다, 3동이다. 그러면 이거 연면적 얼마 하겠어? 100. 이것도 100. 이것도 100. 이걸 연면적을 세 개를 합해. 이걸 연면적 합계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연면적 합계. 연면적 합계 얼마예요? 300이죠. 이랬던 것인데, 오, 갑자기 여름에 폭우 왔어. 폭우 와서 픽픽픽 다 붕괴되버렸어. 픽픽픽 붕괴되버렸어. 그래서 이것 보러 멸실이라고, 멸실. 뭐라 한다고? 멸실. 인간의 힘과 무관하게 픽픽픽 없어진 거. 이걸 멸실이라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로 사라진 것을 멸실이라고 그래요. 이래 멸실에서 이거 다 정리해버렸어. 깨끗하게 정리해서 건축물은 대지가 되게 하고 그 상태에서 잘 봐봐요. 잘 봐봐. 다시 복원시켜. 복원시키는데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복원시킬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복원시켰다. 그러면 이것은 재축. 다시 이제 다시 복원시켰다 해서 재축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때 똑같이 함으로써 연면적기를 초과했어, 인해했어, 인해했죠. 여기 봐보세요. 이때 복원시킬 때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 대지수요 돈이 없어 이 정도 끝내버렸어. 두 개만 했어. 그래도 연면적기 300층부터 인해죠. 이것도 뭐요? 재축, 재축. 이해되죠? 재축, 재축. 근데 돈을 더 들여가지고요, 여기에다가요, 봐보세요. 이 친구가 바로 이렇게 이렇게 올렸어, 이렇게. 여기 안 세우고 여기다 세웠어. 법적 절차 걸쳤어요. 합법적으로. 근데 여기 1층도 100 바닥면적, 2층도 바닥면적 100에서 이렇게 딱 해서 두 동 올렸어. 두 동. 한 동, 두 동. 근데 이쪽 연면적 얼마인가 이제? 200. 이거 얼마야? 100이죠. 근데 연면적 합계해 보니까 얼마야? 300이죠. 그래 종결을 위해서 연면적 합계 똑같아. 멸실되기 전과 똑같아. 근데 층수가 하나 늘어났네요. 이래도 재축. 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 복원시켰는데 여기다 한 동 또 한 동 세웠어. 근데 이게 바닥면적 50, 50을 했어. 그러면 이 안에 하나의 대지 안에 연면적이 얼마예요? 그래도 300이죠. 동선 하나 늘어났죠. 건축 법령에 맞게 했는데 동선 늘어났어. 그래도 이 범주에서 끝났으니까 재축. 이렇게 이해되죠? 종전 연면적 합계 범위에서 했다면 설령 층수가 늘어났다. 그다음 동수가 늘어났다. 설령 높이가 좀 늘어났다 하더라도 바로 이것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면 재축.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아까 세 동 있었어. 연면적 합계 300점짜리 있었는데 이거 다시 세웠어. 이렇게 하나 200짜리 하나 짓고 또 여기 이렇게 해서 딱 100, 100으로 해서 2층짜리 넣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의 연면적은 200이죠. 이거 연면적 200이죠. 연면적 합계가 얼마 되어버렸나요? 이랬어. 이것은 재축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 신축.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 신축. 종전에 연면적 초과했죠? 그때는 뭐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신축. 그래? 알겠죠? 자, 이걸 잘 이해 두셔야 돼. 천재, 지변, 그 밖의 재로 멸시되었는데, 멸시된 그 대지에다가 종전에 연면적 합계를 초과해서 더 크게 됐다. 그럼 뭐라고? 신축. 여기까지를 잘 아셔야 돼. 이제 나머지는 간단간단해요. 할 것도 없어요. 자, 증축이라고 하는 것은 늘리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늘리는 거예요. 늘릴증이다. 그래, 기존건축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존건축물이 있었는데, 기존건축물이 있다는 전제하에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이걸 이렇게 늘릴 수 있죠? 이때 여기 건축면적을 늘렸다. 그러면 건축면적을 늘린 것도 증축. 그 다음에, 바로 여기다 이렇게 층수를 넣을 수 있어. 층수. 뭘 넣을 수 있다고? 층수. 층수를 넣었다. 그러면 층수가 늘어나면 이것도 증축.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연면적도 늘어났죠? 연면적이 늘어나도 증축. 그냥 아까 그 상태에서 높이만 늘려도 돼. 높이를 늘리는 것도 뭐냐? 증축. 그래서 증축은 건축면적 늘렸다, 연면 늘렸다, 높이 늘렸다, 층수 늘렸다. 이거 뭐란다? 증축. 근데 창문틀을 두 개 늘렸다. 이건 증축 아니에요. 네 개를 꼭 암기야. 네 개. 4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높이 이걸 외우지 못하면 이것도 맞추지 못해요. 어려워요 이게. 엄청 어려워. 네 개를 외워야 돼. 다른 거 막 이렇게 나와, 시험에 나왔어. 창문틀을 늘린 것도 증축이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꽝이죠. 꽝. 꽝. 기둥을 늘린 것도 증축이다. 틀리는 거예요. 네 개를 외워야 돼요.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이것도 외워야 되지. 어떻게 맞추겠어. 귀신도 아니고. 그렇죠. 맞춤이 귀신이죠. 공부도 안 하고 맞춤이 귀신이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초 아까 했죠. 개초는 핵심이 철거란 말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 철거, 철거. 개철이다, 개철이다. 개하고 철화해서 개철이다, 개철이다 이렇게 한 게 개철이다. 그리고 그 철거는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든 또 일부, 일부라는 것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통, 세 개 이상을 철거하는 일부 철거인데 철거하고 그 데이터 정전과 같은 범위에서 다시 주자면 개초. 그 다음 제초 아까 했죠. 이전 보겠어요. 이전도 잘 아셔야 돼. 이자가 옮기리 구를전이거든. 자 이렇게 기존 건축물 있는데 기존 건축물을 옮기는 거예요. 옮겨서 그대로 세우는 걸 뭐라고 한다고? 이전. 이때 옮길 때 구릴 때 그 기존 건축물에 있었던 대지가 있잖아요. 그 대지 안에서 옮겨야 되지 다른 대지로 가버렸다. 다른 대지로 이걸 옮겼다 그러면 절대 이전 아니에요. 알겠죠? 같은 대지 안에서, 같은 대지 안에서 2초만 옮기는 것이다 이거. 다른 데로 갔는데 나대로 갔다 하면 신축이 돼버리고 기존 건축물 있는 대지로 붙었다 그러면 이건 증축이 되는 거예요. 증축. 그래서 이 이전 되려면 조건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돼. 같은 대지에서만 옮길 것. 옮길 때 이 건축물 안에 주요 구조부가 여섯 가지가 있는데 내력뼈, 기둥, 보호, 지붕틀, 주계단, 그 다음에 바다. 이렇게 여섯 가지를 주요 구조부를 하는데 이런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옮겨야 돼. 해체하지 않고 옮겨야 돼. 그 말 중에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에서 2초만 옮겨야 이전이 되는 것이다. 이걸 두 가지를 꼭 체크해서 외우세요. 해체하지 아니하고 그 말.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동일한 대지 같은 말입니다. 2초만 옮기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면 마치게 돼요. 마치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대수선을 볼까요? 대수선이라고선 크게 고치는 거예요. 이 대수선도요. 대수선에 해당하면 일정한 경우는 허가 받아야 되고 일정한 경우는 신고하고 이 국가 지자체는 협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대수선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선이다 그러면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아. 편하게 그냥 고쳐 쓰세요 이거예요. 대수선에 해당하면 규제 받아요. 알겠죠? 그러면 대수선이 뭐냐? 바로 여덟 가지가 있을 거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여덟 가지. 그걸 머리다 복사를 하면 좋은데 저기 자 1번 보면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요 다중이에요 뭐예요? 오 다세대. 보니까 다가구하고 다세대란 말 나옵니다. 이 주택만 대손을 인정하고 있어요. 경계벽 털어가지고 할 때 경계벽. 경계벽 찾아봐요. 경계벽. 경계벽. 경계벽을 건드려가지고 대선할 때는 무슨 주택과 무슨 주택만 법적으로 인정하느냐?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만 인정해요. 이 두 가지 주택의 공통된 특징을 머릿속에다 입력해야 아하 주택은 뭐가 뭔만 나와야 되는가 대선에서 바로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이거 공통점 뭐예요? 그래. 다섯 자로 된 글씨예요. 글씨가 몇 자로 되어 있다고요? 다섯 자. 이게 공통된 특징이에요. 중요한 것은. 다섯 자. 몇 자다고? 아까 우리가 주택 종류 단독택 4개, 공룡 4개 공부했죠? 이 8가지가 있어서 주택은 크게 보면 그 8가지 중 대선에 나온 주택은 2가지가 있어. 2가지. 2가지 뭐냐? 다중주택 하면 틀려. 열주택 하면 틀려. 그 자리에 열주택 나오고 뭐 금틴 다음 아파트 하면 틀리고 다섯 자로 된 주택이 나와야 된다. 몇 자? 다섯 자의 주택이 나와야 돼. 그게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몇 자로 된 주택이 나와야 된다? 다섯 자. 5자가 나와야 돼. 다가구택 다섯 자. 다주택 다섯 자. 이렇게. 아파트 나오면 틀려요. 연립택 나오면 틀려요. 다중주택 나오면 틀려요. 알겠죠? 자, 다가구택의 가구관, 다주택의 세대관, 경계벽을 바로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다 대수선이다. 보겠어요? 나머지 이제 내력벽. 내력벽은 힘을 받고 있는 벽이에요.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쓰고 있는 벽을 말한다고 내레벽. 내레벽은 애당초 설계될 때 가운데다 철근 넣고 레미콘을 딱 쳐라. 그래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쓰고 있다. 이게 내레벽이에요. 이런 거 창문 넣은 벽들 있잖아요. 창문 필요하면 철거하고 그때 미장공사에서 벽돌 쌓아 쫙 해. 그리고 다시 필요하면 창문 넣기 위해서 또 뜯어버릴 때 이런 것들은 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비내레벽이라고 그래. 그래서 조적벽하고 내레벽은 달라요. 그래. 내레벽을 몇 점부터 이상 수선하고 평하면 되었느냐? 30점부터. 그리고 내레벽을 더 넣는다, 증설. 있었던 빼낸다, 이거 해체라고 그래. 증설하고 해체할 때 무조건 면적 감시 되었으니까 뒤집었습니다. 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을 하나 더 넣는다, 이걸 증설. 기둥을 빼낸다, 해체. 기둥 앞에는 1이 숨어 있거든. 아랍의 숫자. 그래, 기자 앞에 뭐가 숨었다고? 1. 한 개의 기둥만 증세도 대수원, 한 개의 기둥만 해체도 대수원. 근데 수선하고 변경할 때 몇 개 이상 수선하고 변경해야 대수원이냐? 세 개. 몇 개요? 세 개 이상 수선 변경해야 대수원이에요. 한 개만 수선한다 그러면 일반 수니까 대수원 아니에요. 이해되죠? 변경할 때 마찬가지. 수선 변경 몇 개 이상 건드려야 한다? 세 개 이상 이렇게. 또 밑에 보면 보도 그래. 보도 지붕틀도 똑같아. 보 한 개만 증세도 대수원, 또 한 개만 해체도 돼서. 근데 보 몇 개 이상 수선하고 변경이 됐으냐? 세 개. 수선 변경 몇 개가 나온다? 세 개. 아까 내레벽도 몇 점 이상 수선 변경이 됐으니까 30. 저 밑에 에벡의 마감 자재를 증설해 주도 됐는데 몇 점 이상 수선 변경하면 됐으냐? 30. 몇 시점부터? 30. 보다시피 수선 또는 변경이 되게 될 때는 숫자가 뭘로 통일되어 있어? 3자로 통일됐죠. 면적은 30점부터 이상, 개수는 3개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 왜 3개냐? 이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공법은 너무 단순해. 대수선은 3자니까 그래. 대수선은 몇 자니까? 3자. 대수선은 3자니까 오, 3이 나오구나. 할 거 없어요. 그쵸? 간단하잖아요. 왜 3개다고요? 대선이 세자니까, 대선 세자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간단해요. 머리에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셔서 보면, 방하벽 하나, 방하구역을 위한 바다, 방하구역을 위한 벽을 이렇게 해석해. 증설했죠. 수명도 대선이다. 이것은 각각 해석해도 돼. 또 밑에 주계단 하나, 피난계단 둘, 특별 피난계단 셋. 몇 개예요? 세 개 나오죠. 이걸 증설했죠. 수명도 대선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통과해도 되겠네. 쭉 넘어가시고 한참 넘어가면 어디가 기다리고 있을까? 쭉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면 바로 371페이지 나오죠. 용호의 층이 나오죠. 지하층, 거실, 주요 구조부, 리모델링. 이 네 개는 꼭 용호의 뜻을 알아주시고, 특히 지하층하고 지하구조부는 특 중요하다. 뜻. 지하층 뜻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좀 쉬었다 할까요?